다키마코라가 나올 건데요. 네. 집에 두실 수 있을까요? 혼자 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요? 아, 더 좋습니다. 네. 오, 샌드박스 대박! 어? 매니저님! 어? 유코님 맞으세요? 어? 무서워하세요? 아, 너무 방송이랑 실물이랑 똑같으셔가지고. 아, 봤어? 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네. 실물이 자케랑 똑같으시네요. 자케요? 에? 이거 제 얼굴인데? 여기가 유코님의 새 보금자리가 된 샌드박스입니다. 어? 저기 봐요. 너무 귀여워요. 여기 어떤가요? 어울리나요? 유코님이 제일 예쁘신 것 같습니다. 역시! 역시! 저것도 여기 이제 만들어지시겠죠? 아! 네네네. 해보는 걸로. 좀 무대 같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어? 한번 춤 노래를 보여주시나요? 아! 코님! 네! 저희 샌드박스에 명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뭔데요, 뭔데요? 여기가 바로 샌드박스의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의 사인이 담긴 사인월입니다. 어, 여기 도티님! 맞아요. 사장님도 계시고. 아, 사장님 앞으로 잘못하면 됩니다. 멋진데? 제 자리는 어디죠? 앞으로 쭉 가시면 제가 마련해둔 작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 요 자리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잠시만요. 이거 못 지우나요, 설마? 낙장 불입입니다. 짜잔! 정리다요. 이제 유코님도 샌박의 사인홀에 사인을 남긴 크리에이터가 되셨습니다. 예! 예! 어, 여기는 뭐 하는데요? 아, 여기는 1인용 통화 부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멋지게 업무 통화를 하는. 이거 어디지? 아, 그건 안 됩니다. 아, 저희 짜장면 배달 아직 출발 안 했는데. 아, 잠깐, 근데 짜장면 배달 아니야? 몇 층 가시나요? 무서워요. 네, 앞에 오른쪽이 출연자 대기실 같은 공간이에요. 오! 대박! 아, 오늘 내가 사오라고 했잖아! 안녕히 계세요, 오, 여러분!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배우 이렇게 못했었는데? 코냥갱 불러드리겠습니다. 달고 달지다고 달지단 맘양갱 맘양갱이야. 어때요? 뭐, 네. 아, 여기는 뭐? 오, 귀여워. 여기는 샌드박스 분들 굿즈를 좀 모아둔 공간입니다. 제 굿즈도 여기 도착했나요? 아, 네, 도착해 있습니다. 오, 좋아요. 그럼 이따 내려가면 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야호. 어, 여기 익숙한 선배님. 전 사장님 이제는 친한 언니가 됐어. 여기다 이렇게 달고 있으면. 아, 그러게요. 네, 생각해보니까 제 복수는 여기 걸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샘플을 보긴 했는데 네.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아니, 근데 매니저님은 빅스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잘리면 안 되니까. 여기가 바로 제가 업무를 하는 제 자리입니다. 오, 대박! 오, 이거 매니저님이잖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설마 완벽했죠? 우후! 코나 요청 콘제야. 요청 콘제 맞지. 아직 샘플 단계라서 최종 분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더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원지 분들도 많은 기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귀여워요. 너무 좋아하시겠는데? 이 양중맞은 팔을 보세요. 어, 이렇게 하면은 팔꿈치 닿네. 네? 코님, 근데 저희 진짜 중요한 샘플이 하나 와 있는 게 있어서. 아, 어떤 거 왔어요? 그 다키마쿠라. 어, 그 수거 물건을 빨리 빨리 이쪽으로 와주시면. 이 상태로 놓였었다고요? 빨리 빨리 잡아야지, 빨리 잡아야지. 저희 굿즈니까요. 이렇게 수거 물건이 아닙니다. 아, 여러분 이겁니다. 짜자잔. 한번 저희 샌드박스 직원분들한테 다키마쿠라 요 디자인을 집에 둘 수 있는지 투표 한번 해보는 거 어떠세요? 오, 단위 수량조사 너무 좋아요. 잠깐만, 그러면은 다 보여주는 게 맞겠죠? 그럼요. 자, 그럼 다키마쿠라 어떤데? 어떤데? 이거 다키마쿠라가 나올 건데요. 집에 두실 수 있을까요? 혼자 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요? 아, 더 좋습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색깔을 붙여주세요. 네, 가능하시다면 파란색을, 안 된다면 빨간색인데요. 원하시는 부위에다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배꼽에도 붙이겠습니다. 이게 나름 포인트거든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혼자 사시나요? 아니요, 혼자. 가족이랑 사시는구나. 네네네. 가족이 이 정도는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이해해주시지 않을까요? 이거 어떤가요? 이거. 뭐, 좋네요. 그러면 가능 스티커를 붙여주신대요. 두 개 중에 한 개 버전으로 집에 두 거에. 아유, 양면입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좋아요. 이번에 여성분께. 이거 제가 만든 다키마크라인데요. 집에 두실 수 있을까요? 남동생이 생기셔서. 남동생 선물로 어때요? 좋아할 것 같아요. 오, 좋아할 것 같아요. 요것도 괜찮으십니까? 남동생 방에 이런 다키마크가 있다! 선물로 줄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예쁜데요? 안녕하세요. 다키마크라 가능하십니까? 아, 완전 가능하죠. 좋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만이고요. 네. 이게 매운맛. 아래 허벅지에 걸쳐져 있는 게 포크신가요? 네. 오. 빼죠. 네. 근데 이게 앞뒤가 같이 있는 거라서, 그 손이 오시는 약간 이런 느낌? 아, 위장. 된다. 예. 그 사실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앞이든 뒤든 들키는 건 둘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1호가 안 되는구나. 가능 스티커 파란색을 하나 붙여주세요. 가능? 원하시는 분이 없어요. 아, 저 오금에다 붙이겠습니다. 제가 오금 패티시가 좀 있거든요. 와, 좋아요. 저희 대박 나겠죠? 물론입니다. 따봉! 베이저님. 네. 고마워요. 아, 너무 힘드시죠? 고마워요. 저희 회의실들이 차 있어가지고. 네. 회의실 한 군데 들어가서 합석이라도 되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루크님이다. 안녕하세요. 뭐야. 찾아오셨는데? 몰라서 브이로그 찍고 굿즈 나오거든요? 멈춰. 만져봐도 돼요? 완전 말랑말랑해. 귀엽죠? 촉감이 너무 좋아. 그러면은 이거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설문조사. 아, 이건 거예요? 혹시 이거 집에 두실 수 있습니까? 이 정도야 괜찮을 것 같은데. 뒷면도 있거든요? 뒷면이요? 멋있습니다.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아니 원하시는 부위에 붙이시면 집에 둘 수 있냐 없냐. 저는 하하님 집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힘든데? 아. 감사합니다. 아유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아, 왜 안 돼? 아, 이거 걸렸다가 큰일 날 수 있어. 아이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코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하나 둘 셋. 누군가는 갑자기 이렇게 못해드릴게요. 아이고 조민사 씨 커팅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유쾌한 굿즈 오픈. 영상에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짱귀여운 대학 먼지 쿠션 많이 보러 와달라고.